내일이면 공원 관리사 팩에서 메갈로돈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넥서스 모드에서 이미 예전부터 모드 메갈로돈이 있었거든요. 공식과는 차이가 분명히 나겠지만 미리 어떤 분위기를 보여줄지도 확인해보고 현재 쥐라기 홀드 에볼루션 2 바다 위의 최상위 포식자 모사사우루스와 맞짱을 뜨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석호 만들고요. 그냥 입구랑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뭐 입구 연결 안 해주면 또 연결 안 돼 있다고 동물 방생을 못 해주니까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줬고요. 이게 뭐 공식도 아니고 그냥 모드이고 한글 번역이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메갈로돈 게놈 들어와보면은 일단 이미지는 이렇게 황갈색? 약간 밝은 갈색이랑 진한 갈색으로 스킨 색깔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메갈로돈 같다는 생각이 안 들고 잘 먹고 살 잘 찐 그런 통통한 상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시무시한 그런 이미지를 좀 주고 싶어가지고 어두운 색깔로 했습니다. 스발바르랑 파프라나라는 색깔을 가지고 어둡게 조성을 해서 좀 더 바닷속에서 무시무시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게놈 편집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나머지 스탯 같은 거는 아무것도 설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사사우루스도 기본 스탯 그대로 해가지고 모사랑 또 메갈로돈이랑 싸웠을 때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갈로돈의 등장입니다. 우와, 주둥이부터 나오네. 와, 와, 크기가 상당히 큰 건가? 바위나 밑에 이런 거 석호 바위들 보면은 크기가 큰 건 맞는 것 같다. 와, 이게 확실히 그 어두운 색깔들로 피부를 칠해놨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낮이라 그래도 이 정도 밝기가 있는데 밤에 보면은 진짜 안 보일 것 같은데? 메갈로돈 모드는 넥서스에서 그 라스 메갈로돈이라는 그거 딱 한 종이 있더라고요. 메갈로돈이랑 관련돼 있는 모드가 좀 여러 개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요거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 주둥이 쪽이라고 해야 되지, 코어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엄청 뾰족해요. 뭔가 툭 튀어나와 있지 않아? 일반 상어들보다 좀 더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나고, 야, 그리고 이거 얼굴에 근육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 양옆에가 좀 튀어나와 있고, 아닌가? 이 위에 정수리 부분에서 등 쪽으로 이어지는 요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더 이렇게 풍채가 커 보여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뭔가 줄무늬 같은 스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아, 위에서 보니까 와, 이 등 지느러미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상어거든? 요렇게 등 지느러미 때문에 아마 그게 이크티오사우루스였나? 그 녀석의 등 지느러미 때문에 메갈로돈이 나오는 거 아니냐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메갈로돈이 공식적으로 나오면은 또 한번 모드랑 어떤 점이 좀 다른지 그것도 좀 봐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좀 밝은 색이거든? 아, 색깔이 바뀌긴 하네.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이 호랑이 같은 이런 줄무늬 있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있고 밝으니까 조금 더 잘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자, 지금 밤으로 바꿨거든? 석호에 이렇게 조명이 조금 있기도 하고 유저들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약간 밝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만,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면 50m도 안 될 것 같거든? 와, 근데 저 거대한 녀석 두 마리가 지나다니는 거 보세요. 마치 티렉스 두 마리가 돌아다니는 모습처럼 거대합니다. 와, 막 지들끼리 막 부비부비 하는데 막. 근데 확실히 모션이나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겹침 영상도 있고 스킨만 씌워놓은 거기 때문에 겹쳤는데 빠져나오질 못해. 근데 계속 일심동체로 돌아다니고 있거든? 이 모드를 쓰실 분들은 한 마리를 방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수중 드론으로 마취를 시키니까 이제서 떨어져 나오네. 근데 이렇게 떨어져 나와도 입을 저렇게 쩍 벌리고 있고 바다 위에 마치 뭔가 받쳐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떠 있어요. 두 마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한 마리 처분해버리고 먹이 먹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참치를 주지 말라고 했거든? 참치를 먹게 되면 튕김 현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 먹는다 먹는다. 아닌가? 아니구나. 먹는다 먹는다. 오,
와. 어? 어? 근데 잘렸어 그림자. 그림자의 먹이는 잘렸어. 이것도 약간 버그가 있나봐. 뭔가 나는 놓친 줄 알았어. 어 그래서 뭐지? 놓치는 그런 것도 있었나? 그 SNS에 올라온 영상 중에 보니까 메갈로돈이 참치를 먹는 모습이 잠깐 나온 게 있거든요. 잠깐 그냥 비교해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드보다는 공식 메갈로돈이 더 잘 뽑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얘는 뭔가 개성이 있는 느낌이라면 공식 메갈로돈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 것 같은 그런 일반적인 모습? 깔끔한 그냥 거대한 상어의 모습?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모사사우루스를 한번 싸움을 붙여봐야겠지? 그냥 단판 승부를 한번 보지. 뭐 이거는 굳이 뭐 3세판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야 저기 메갈로돈이 지금 지나가는데 아 확실히 풍채는 메갈로돈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길이로 따지면은 모사사우루스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지금 공전에 느낌표가 떴어. 때가 되면 둘이 한 판 붙을 것 같거든. 와우 그렇지. 확실히 공식이라 깔끔하긴 하네요. 이런 모션이나 이런 게 탐색전을 하는 걸 수도 있어. 지금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공격할 때를 기다릴 수도 있거든. 어? 설마 뒤에서 공격하나? 오 바로 포지션 바꿨어 지금. 오 일촉즉발의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메갈로돈 시점에서 볼게요. 오! 싸운다. 뭐야? 뭐 왔어요? 아 허공에서 싸우네요. 허공에서 메갈로돈이 물어뜯은 모션은 나왔거든? 피가 엄청 많이 깎였어. 온몸이 지금 상처투성이로 메갈로돈한테 저렇게 물렸다면 거의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입이 엄청 거대하잖아. 아 얘도 공격을 당하긴 했었네. 피가 깎였었네. 근데 진짜 상대적으로 적게 깎였어요. 가장자리에서 지금 뺑뺑이를 도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거의 만나질 않아. 한번 싸우고 나서 둘이 이제는 싸우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공식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싸움을 붙여서 그때 결판을 한번 다시 내보도록 할게요. 쥬라기월드 에볼루션2를 즐기고 계신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